항공우주박물관은 항공우주 분야에 있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 발전되는 모든 그런 과정을 그 나타내는 전시물이 되어 있습니다. 또 우리 그 시뮬레이션이라든지 항공 우주에 대해서 뭐 조종이라든지 관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그 실습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도 많이 마련되고 있습니다. 특별히 개교 기념 70주년을 맞이해서 A300이라고 하는 에어버스 항공기를 운항하던 통째로 있습니다. 우주에 관련되는 뭐 기계라든지 역사들, 엔진들 그런 게 쫙 있지만 최근 그 관심 있는 것이 이제 유인 항공기에서 무인 항공기로 발전하는 단계가 있고 이것은 KUS-9이라고 최신 그 무인 항공기입니다. 이 부분도 아주 그 최신 걸로서 유명할 수 있고 여기 오시면은 그 우주 개발에 대한 역사도 있고 로켓도 있고 또 우주복도 있고 항공뿐만 아니라 우주에 대한 꿈을 키워가는 꿈의 보금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.